서울대에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한 가운데 다른 의대들도 승인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대학 자율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던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가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실과 발을 맞췄습니다.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하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바로 휴학을 승인했습니다. 다른 30여 개 의대에서도 조만간 승인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.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동맹 휴학을 허용한 게 아니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의료계를 달래고 의대생들을 복귀시키려던 교육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에 교육부는 자율 승인을 강조하던 전날과 달리 이번 조치가 휴학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동맹 휴학이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다만 학생들 진술로만 사실상 동맹 휴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에 당장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책임을 넘겼습니다. 대학을 신뢰한다며 제출된 휴학계와 학생 의사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대학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.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휴학을 승인한다 해도 내년에 돌아올 학생들과 신입생 교육을 어떻게 함께할지가 고민입니다. 교육부는 6년 과정을 최대 1년까지 줄이는 방안에 대해 이 역시 교육 과정을 어떻게 짤지는 대학의 자율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결국 대통령실도 교육부도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료계와의 간극을 줄이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. YTN 김주영입니다.